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건담블리게 제로입니다. 자, 오늘은 당신도 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포즈 따라잡기 시간입니다. 아, 오늘 해볼 포즈는 오늘도 이렇게 예, RG 윙제로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포즈를 취해볼까 합니다. 어떤 포즈냐? 바로 트윈버스터 라이플을 발사한 후에 두 발을 발사한 후에 윙제로가 파손이 됩니다. 팔이 날아가고 등등등 파괴가 되죠. 그때 모습에 히로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 그 모습을 한번 재현해볼까 합니다. 망설이고 있는 히로. 이 포즈의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아예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니메이션은 100% 따라할 수 없습니다. 애니메이션 모습은 사실 비율이 좀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할 수는 없고 그래도 이제 좀 포인트를 준다면 이제 다리를 가리고 있는 트윈버스터 라이플 그리고 살짝 옆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비껴치고 있는 날개 모양 그리고 살짝 옆을 보고 있는 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죠. 먼저 날개 모양을 잡아줄 건데 일단 날개가 이 보조 날개가 따로 펼쳐진 건 없었고 이렇게 V자를 거꾸로 그리면서 이렇게 촥 이렇게 펼쳐져 있었고요. 그걸 보조하듯이 메인 날개가 주익이 이렇게 살짝 펴져 있었습니다. 이런 느낌이거든요. 아 너무 벌어진 것 같죠? 살짝 이렇게 모아줍니다. 다시. 자, 이 상태에서 이 깃털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벌려주고요. 끝부분에 깃털도 빠짐없이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절충된 그런 날개가 완성되거든요. 애니메이션처럼 정면을 바라보고 막 그러긴 힘들지만 적당히 한번 만들어줘 봅니다. 그리고 이번엔 파손된 부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. 일단 쉘터로 가기 전에 어깨가 파손이 됐었고요. 프레임만 남아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 발사했을 때 왼팔이 날아가고요. 왼팔이 날아가고 이쪽 스커트가 날아갑니다. 예, 오른쪽에 있는 스커트가 날아가고요. 그리고 이 팔뚝도 이 파손이 된 채로 도착을 했었어요. 이쪽 스커트도 마찬가지 파손이 됩니다. 이런 상태이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제대로 된 운동을 그랬나 모르겠네. 아무튼간에 팔을 쭉 뻗고 다리를 쫙 뻗고 예, 각도상 허벅지 안쪽이 살짝 보이기 때문에 이 허벅지 살짝 벌려주고 다리 살짝 벌려주고요. 다리가 뒤쪽 보조 날개를 가리면 안 됩니다. 그 이 상태에서 살짝 몸을 살짝 옆을 보면서 라이플이 밑으로 내려오면 된단 말이죠. 그리고 살짝 고개를 밑을 바라봐 줍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베이스 위에 올려보도록 하죠. 자, 베이스에 올린 상태로 마무리 작업을 해줄 텐데 살짝씩 각도를 맞춰 주도록 합시다. 이렇게 거의 뭐 내리깔듯이 바라보고 다리를 살짝 가리는 트윈버스터 라이플. 이 상태로 하면은 짜란 완성입니다. 아, 깔끔하게 완성이 됐군요. 다리를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를 조금 더 이렇게 뻗어주면 좀 더 깔끔할 것 같고요. 오케이, 이 정도면은 거의 완벽한 것 같아요. 예, 다리의 안쪽이 살짝 보이고 있고 다리를 뻗고 있고 다리를 가리고 있고 날개도 촥 밑으로 내려오고 옆으로 뻗어지고 완벽한 것 같습니다. 아, 참 포즈가 간단하면서도 결국은 이쪽 어깨나 이런 데를 위해서 분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취하기 좀 귀찮을 수 있는 포즈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재룡이었고요. 또 보고 싶으신 포즈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재룡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! 빠빠시!